안녕하세요. 게스트 기타입니다. 오늘은 그 인재현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라는 곡을 가지고 표절을 하고 새롭게 그 멜로디를 작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게스트 기타입니다. 오늘은 그 인재현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라는 곡을 가지고 표절을 하고 새롭게 그 멜로디를 작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처음에 확인해 볼 거는 그 곡의 조표였죠. 이 곡을 보시면은 지금 샵이 두 개 붙어 있거든요. 예, 자, 샵이 두 개 붙어 있을 때는 예, 조성이 뭐가 됐었죠? 그 조성을 찾는 거는 뭐 예전에 강의를 했었죠. 그거를 참고해 보시고요. 샵이 두 개 붙었을 때는 그 마지막에 붙은 샵의 다음 개 이름이 그 노래에 조성이 됩니다. 지금 샵이 두 개 붙었으면 파, 도 이렇게 두 개 붙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도 다음에, 자, 마지막에 붙은 도 다음에 개 이름이 레니까, 예, 레는 예, 영어 개 이름으로 D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D장조의 노래가 됩니다. 자, 일단 D장조의 노래의 멜로디는 그 D 메이저 스케일의 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D 메이저 스케일 안에서 멜로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단 그럼 인재현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의 원곡을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까요? 단주를 키고. 이렇게 원곡을 쳐봤는데요. 일단 원곡 같은 경우는 자, D 메이저 스케일을 쳐야 되니까 일단 D 메이저 스케일을 연습을 해야 되겠죠. 자, D 메이저 스케일은 뭐 간단하게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칠 줄 아시죠? 자,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그 파하고 도에만 샵을 붙이면 됩니다. 그리고 시작을 레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. 자, 시작을 레부터 시작을 해서 레, 미, 자, 파에 샵을 붙는다고 그랬죠. 파샵, 그 다음에 솔, 그 다음에 라, 그 다음에 시,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에 샵이 붙는 거죠. 도샵, 그 다음에 다시 레. 네. 이게 D 메이저 스케일이겠죠. 자,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 옥타브 위에서 쳤거든요.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, D 메이저 스케일을 그 한 옥타브 위에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. 레부터 해가지고 네, 여기서 움직였습니다. 네, D 메이저 스케일. 자, 이 D 메이저 스케일 안에 지금 제가 썼던 이 노래의 멜로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것도 네, D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었죠. 역시 네, D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고 네, D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죠. 네, D 메이저 스케일이죠.
다 D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역시 이 D 메이저 스케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멜로디를 새롭게 작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해볼 건 역시 그 원곡 노래의 멜로디에 그 박자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. 처음에 시작하는 게 네, 이거였잖아요. 따다단 따디다디다다. 네, 이거를 그대로 리듬만 카피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듬만 따라서 그 D 메이저 스케일 안에서 마음대로 그냥 움직여 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노래를 카피할 때 리듬만 카피하는 것도 좋은데 멜로디가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보는 것도 좋거든요. 처음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자, 이 아래 부분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자, 이 윗부분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, 윗부분 그 멜로디가 움직이는 그 높낮이를 보고 그것도 그대로 카피해 주시면 좋아요. 예, 갑자기 또 이제 위로 올라갔죠. 아까 전에 제가 카피한 것 같은 경우도 그 아랫부분에서 움직이다가 윗부분으로 갔죠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노래를 카피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 원래 멜로디에 들어가지 않은 음을 찾아가지고 그 음을 연주해 주면은 그 노래 원곡의 분위기가 그대로 났었는데 지금 이 임재현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의 노래 같은 경우는 D 메이저 스케일에서 벗어나는 음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D 메이저 스케일에 따라서 그냥 반복을 하면서 이 노래를 카피해 주면 되겠습니다. 뭐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스케일을 연습하는 거겠죠. 그래서 이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익혀두셔야지 그 노래에 카피를 할 때 굉장히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스케일 연습을 빼먹지 말고 매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스케일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그 임재현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의 노래는 D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연습을 했습니다. 왜냐면은 D 키였으니까 샵이 두 개 붙은 샵이 두 개 붙었을 때는 D 키라는 거 그리고 D 키일 때는 D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그 연습 D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그 멜로디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숙지를 해 두시면은 기초적으로 카피를 하고 새롭게 다시 그 표절을 해서 멜로디를 만들 때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 그러면 D 메이저 스케일만 한번 다시 따로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D 메이저 스케일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파하고 도에만 샵이 붙는 그런 개 이름이죠. 네, 반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예,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